자, 우리 농장에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물이 넘쳤는데 그게 벌써 세 번째 물이 넘쳐서 문제가 돼서 접수를 했는데 매니저 말하는 게 아주 너무 과감합니다. 불나면 보상을 해준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없을 때 만약에 물이 계속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화재도 잦은데. 자, 일단 그러면 내가 문제가 다 발생되게 해서. 되면 그 부분으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판장 방문해서 확인 후 피해 관련으로 접수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 나면은 와서 접수를 할수 있다고요? 그렇게 피해 보상 관련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안내를 드린 거고요. 두 만약에 불 번째로는 나면은 와서 그렇게 피해 보상하고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네, 맞습니다. 불 나면 두 번째로는요, 제품 교환에 대해서 매니저님에게 교환 가능 여부를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그럼 그 부분으로 전화를 해보신 경우가 있을까요? 그럼 교환한테 계속했죠, 교환. 그러니까 서비스 매니저님께서 다음에 한번더 발생되면 이거 제품 교환해주겠다고 안내를 받으셨잖아요. 그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통화가 아니라 그 수리하는 기사한테 내가 했더니 그렇게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그 서비스 교환 아가씨들, 교환 받는 그분들한테도 내가 세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긴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안내를 받으셨잖아요. 교환을 해주겠다 세번 되면은 그 이후로 그 안내를 받으신 이후로 아니, 문제가 다시 없습니다. 발생돼서 통화를 하신 이력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12월 30일 날 우리가 네. 이거를 갖다가 접수를 했는데 이제서 연락 온 거예요. 이제서. 그러면은 그 서비스 매니저 내용 그 30일 날 안내 받으신 거죠, 그러면? 수리 안 받으셨어요? 그 전에 수리를 두 번을 받았는데 똑같은 증상으로 또 그래가 세 번째 또 그래가지고 30일 날또 접수를 했는데 지금 연락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안내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다시 문제 발생하면 해드리겠다고? 이거 지금 저기 직책이 어떻게 돼요? 민원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이 그렇게 센스가 없으세요. 내가 고객님,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여쭤보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두번 문제가 돼갖고 세 번째 12월 30일 날 접수를 했는데 두 번째 왔을 때 수리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안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예? 그래서 내가 다음에 문제가 또 되면 교환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된게 12월 30일 날 내가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네. 접수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캄캄 무소식이에요. 무슨 그세 번째 뭐 연락이 왔냐 그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못 알아들어도 몇년 정도 되면은 그 센스가 그 정도 탁탁 돌아가야죠. 야, 이 코웨이 농장의 정수기인데 오늘 지금 세 번째 물이 넘쳤습니다. 세 번째 물이 넘쳐서 에이스를 지금 세 번째 받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여기 지금 바닥이 전기 판넬로 돼 있는데 밤에 잠들었을 때 이렇게 물이 흐른다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뭐 여기가 완전히 물 한강이 돼 버리는 거잖아. 야, 진짜 너무합니다 이거.